역대상 22장. 그때에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또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노쇠도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달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 금과 은과 놋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들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그리고 이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이땅 사람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 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아내가 된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조차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주를 사하시려고 단한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미가 1장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세 사람 미가에게 보여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발 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금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비인들의 폐허로 포도나 갑골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 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아 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산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베드에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나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로세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의 병고를 메어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일은 두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울과 모든 곳으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울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울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울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거울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페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 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에 예,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지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